걸 그랬나? 어, 이 정도면 됐어. 많이 해놔봤자 물러빠져. 너 갈비찜 아직 멀었어? 열지 마, 덜 됐어. 아, 덜 돼도 괜찮아. 하나만 먹을게. 아, 열지 마, 김 센단 말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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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픈데, 씨. 아, 곰 밥 먹잖아. 기다려. 배고픈데. 아. 씨가 하이난가? 요새 형 뭐 김현주 만나지? 어. 요즘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 몰라, 잠잠해. 앙! 아, 저걸 진짜! 예, 이제 다 됐거든요. 예, 보내기만. 아유. 예, 예, 죄송해요.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보내고 제가 아 보내고 연락 드릴게요. 예, 예, 예. 아, 정신 없어. 어떻게? 어, 이거 왜 이래? 왜야? 어, 이게 왜 안 뜨지? 왜야? 뭔데 그래요? 뭔데요? 어, 어떻게? 날아갔나 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안 해요? 어떻게? 어? 이거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어, 그랬구나. 어, 다행이다. 왜요? 아, 참 가만 보면 참 어설프세요. 뭐가요? 매사가요. 아, 흥재야. 응? 이 선생님 좋은 별명 하나 생각났다. 어설픈 리나 어떠냐? 즐거운 사람처럼 어설픈 리나. 뭐야 그게. 왜? 안녕하세요. 지원 정형외과 원장 어설픈 리나라고 해요. 퇴근들 안 해요? 네. 참 내일 우리 스키장 가는 거 몇 시까지 모이면 돼요? 9시까지요. 네. 누구누구 가는 거예요? 이사장님네 식구들하고 과장님네까지 다 가는 거죠? 예, 언니랑 민정이만 빼고 다 갈 거예요. 와, 내일 진짜 한 푼 되겠다. 내일 봐요. 예. 이모, 이모. 이모 구글 많지? 어. 나 하나만 빌려줘. 내 거 지난번에 깨졌어. 어, 저 사람 해봐요. 아유, 스키도 못하는 사람이 스키장빈 되게 많아요. 나도 스키장 가기 몇 번 갔어. 몇 번 갔는데 왜 그렇게 못하? 지난번에 보니까 아예 서지를 못하더만. 난 이상하게 잘 미끄러져. 이번에 누구한테 좀 제대로 배워. 진짜 이번엔 좀 그래야겠어. 아참, 재환이 오빠한테 가르쳐달라 그래라. 재환이 오빠 되게 잘 가르친대. 안 선생? 어, 이 간호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되게 잘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르치면서 되게 깐죽거릴 텐데. 좀 그렇긴 하지만 가르치는 거는 확실하대. 그래? 아, 좀 시큰시큰해. 아, 하필 스키장 가기 바로 전 날 발을 삐냐? 그러게 말이야. 아, 가는 사람 그럼 가서 뭐예요? 아, 스키 안 타는 사람 데리고요. 게임 하려고 게임 준비 왔어요. 왜 다들 들어오세요? 우리 이거만 마시면 나갈 건데. 어, 이사장님네 아직 도착 안 하셨어? 안선생, 난 스키 좀 가르쳐 줄래요? 예? 아, 스키 잘 못 타세요? 몇 번 가시는 것 같은데? 가기만 했지 별 못 타서 거의 초보예요. 어, 몇 번 갔는데 왜? 보기만 해도 반나절만 보면 타는데. 아, 어설픈 리나 원장님이었지. 아유, 너무 무섭게 노려보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가르쳐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정현! 아,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아, 이사장님 저 도착했답니다. 저희 초보랑 어느 정도세요? 걷는 거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인가? 글쎄.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지도 몰라요? 민정이랑 같이 못 와서 섭섭하겠다. 에휴. 다음번에 동욱이랑 4시 오붓하게 한번 오자. 정말? 언제? 언제? 자, 이제 한번 시작해봅시다. 야, 서있는 폼 진짜 엉거주춤하시네. 본보니까 걷는 것부터 해야겠네. 자, 걷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네.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잠깐만. 아니, 아, 발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 몇 번 와봤다 그러더니 와서 맨날 남자 구경만 하셨나. 거의 초보가 아니고 완전 생초보네. 자, 다시 해봅시다. 자, 11자로 하시고.
자,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받아줘봐요. 아니, 아, 왜 그러세요?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 내가 생각해도 별명 어설플리나 진짜 잘 지었어. 아, 양쪽 다리에 힘을 골고루 줘야지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자꾸 미끄러지죠.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보겠어요. 스키는 넘어지는 것만 잘 넘어지면 절대로 다칠 일이 없어요. 다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넘어질 때 겁먹어서 잘못 넘어져 다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엉덩이부터 넘어져야 돼요. 넘어질 때 팔꿈치나 어깨가 먼저 닿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아. 자, 넘어져 보세요. 예? 아이고, 넘어지는 건 잘 넘어지시네. 하긴 뭐 가만히 세워놔도 저절로 넘어지시니까. 일어나 보세요. 잠깐. 아, 뭐 하세요? 아, 진짜. 볼은 몸 가까운 쪽에 찍어야지 일어나지. 그렇게 앞으로 멀리 찍으면 일어나져요. 아, 이거 진짜 두분하시네. 아, 생각을 좀 하면 될걸. 운동신경 진짜 없으시네. 아, 머리가 나쁜 건가? 아, 일어나 보세요. 그건 혼자 터득하셔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야지 어쩌겠어요. 자, 다시 걷기 연습.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모! 이모 잘 되고 있어? 재밌으세요? 3시간째다. 3시간째 걷기 하고 넘어지는 것만 하고 있어. 그래?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냐? 2시간 전에 비해서 하나도 발전이 없다는 거야. 뭐야,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왜 몇 번씩이나 스키장 왔으면서도 왜 늘 초보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아주 완벽하게 운동신경이 없어. 강습 끝나고 문화재 관리국에 연락해야겠다. 여기 인간 문화재 겸 한 분 계시다고. 감독만 배우다 밤새겠네. 자, 활강 한번 해볼게요. 상체와 몸을 약간 굽히고 플레이트를 A자로 만드세요. 아, 일어날 때는 스키를 경사면에 수직으로, 볼을 몸쪽으로 찍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자, 이거 어설픈 리나가 아니고 바보리나라고 불러야 되겠네. 뭐예요? 아, 바보가 아닌다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걸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형! 이봐! 뭐야, 아직 때리고 계세요? 하루 종일이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한 가지를 못 배우고 있다. 빨리 문화재 관리국에 전화해서 인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그래야지. 아, 저 우리 이러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눈싸움 하고 좀 놀자. 그러자. 아, 일단 그만하시는 게 좋겠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항복, 항복. 자, 우리 그럼 남자 편, 여자 편 그렇게 나눠서 하자. 아, 남편 나는 각자 편. 야, 아, 선생. 야, 이 선생님 공격해. 둘이서 잘 피하지도 못해. 그래? 자, 갑니다. 아, 되게 재밌다. 아, 역시 어설픈 리나 씨 못 피하는군요. 아, 참, 문화재관리국에 전화해야 되는데. 에잇! 저게 진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나불 대나 보자. 맛 좀 봐라. 이제 정신이 들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눈 속에다가 쌍돌 넣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미웠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연구 대상이야. 아, 그리고 짱돌이 날라오면 그냥 피해야지. 그걸 멍하니 쳐다보다 정통으로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운동신경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 아, 그리고 어설픈 리나 그 별명 내가 지은 거지만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이번에 스키 가르쳐주면서 그 실체를 완전히 파악했다니까. 언제 한번 날 찾아봐가지고 심화학습 그만 좀 해 이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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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여보세요. 뭘 가라고 그러는 거 이상하다. 너 진짜 박지훈이야. 너 진짜 잘생겼네. 예. 예. 흥분하지 마. 네가. 야, 아빠 끝까지 들으세요. 어 산에 가면 가끔. 아 맞다. 우리 제주도 가서 이거 구경했어요. 받아. 아빠 죽다. 아빠는 그럼 한심한 아빠네요. 얘라 임마. 예라이. Yeah, right.